친일 구구 친구들아, 어제 일본에 엄청 큰 지진이 났대. 도야마를 중심으로 일본 북부 해안을 쭉 걸쳐서 지진의 충격파가 엄청나게 퍼진 모양이야. 아무쪼록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근데 내가 오늘 무슨 얘기할지 알겠지? 그래, 이 일본 지진을 보는 기본적인 한국인들의 마인드야. 아니나 다를까 한국 온라인엔 일본 지진을 축하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어. 신의 천벌이다, 사이다. 새해 첫날 하늘에서 일본에 선물을 주었네요. 야, 이게 뭐냐? 어? 악마들인가? 이게 다 열심히 반일 영화 보고, 반일 교육받고, 정치인들한테 반일 선동질 당한 결과물들 아니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단 생각 안 드냐? 바로 작년 여름에 한국도 태풍으로 그 난리가 났었는데, 사람이 막 떠내려가고, 다 부서지고, 포항, 대구, 경주, 울산, 작살이 났는데, 이것도 뭐 하늘이 준 선물이야? 아, 뭐, 우리 한번 주고, 일본 한번 주고, 하늘이 참 공평하다잉?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 드디어 바닷속으로 들어갈 모양이군요. 응, 안 들어가. 도대체 일본 침몰은 몇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얼마나 내려갔어요? 한 5mm 내려갔어? 뿌린 대로 거두는 사필 귀정이고 인과응보를 받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주변국에 사과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응, 지금까지 사과 30번 넘게 했어. 그리고 뭐? 뿌린 대로 거두는 사필 귀정? 인과응보? 우리 민족에게 한 잔혹한 짓에 대한 하늘의 죄입니다. 하늘의 벌도 아니고 하늘의 죄라고 하네요. 아무튼 일본이 우리 과거의 조상들한테 벌인 짓에 대한 그 죄의 대가로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근데 미안하지만 지진이라는 거는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냥 자연 현상일 뿐, 뭐 우리 조상님들의 한이나 하늘이 내리는 벌 이런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너네 몰랐지? 진짜로 우리 조상들의 한 때문이라면 우리 죽은 조상들 중에 일본의 한을 가진 조상들이 많을까? 북한의 한을 가진 조상들이 많을까? 과거 36년 일제시대 동안에 일본에 의한 사망자들보다 그후6.25 3년 동안 북한한테 희생당한 우리 조상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한값으로만 따져도 북한한테 한을 가진 조상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본에 이 정도 지진 났으면 북한은 계속 흔들리고 있어야 이 한이라는 것에 앞뒤가 맞는 건데, 왜 북한은 지진 안 나고 맨날 일본에만 지진 나? 그리고 인간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개념도 진짜 이상한 개념 아니야? 그럼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전두환은 아주 90살 장수를 하면서 천수를 다 누렸으니까 이건 하늘이 볼 때는 땅땅 무죄. 무죄네. 이 인과응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노무현은 으아 뛰어내렸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볼 때는 죄인인 거고, 전두환은 무죄, 노무현은 유죄. 이 하늘의 판결 이거 옳아요? 게다가 뭐 노태우도 천수 누리고, 저 보성에서 사람을 4명이나 잔인하게 죽인 어부도 천수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착한 전태일은 그럼 왜 죽어? 유관순도, 안중근도, 우리 독립투사들, 이 하늘의 판결 이거 너네들은 다들 괜찮나 봐. 경산이 이걸로 건의 덮으라 그랬냐? 아니면 경산에게 영혼의 고향이라 이런 거냐? 지난달 중국 감숙성 지진보다 태도가 많이 다르다? 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거 빨리 상담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독도를 지들 영토로 표시했더라. 크크. 안타까운 마음 싹 사라짐. 일본은 진심으로 뉘우쳐라. 우리 조상들의 한이다, 이놈들아. 사실 조상님의 한이라는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어떤 한이라는 게 있고, 그 에너지가 무슨 원기옥처럼 윙윙 모여서 어떤 물리력으로 발현돼서 실제로 뭔가 벌을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국제 기준으로 보면 조상님들의 한이라는 건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조상들의 한이 가장 거대하지 않겠어? 그리고 일본 조상들도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폭 떨어지고 도쿄 대공습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그 조상들이 있는데, 일본 조상들의 한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조상들의 한은 어디 보자. 일본한테 대량 학살 당한 조상 뭐 누가 있지? 이름 한번 말해봐. 그리고 뭐 우리 독립투사들 몇 명이지? 아무리 봐도 일본보다는 수백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한테 한이 맺힌 조상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딱히 국가별로 나뉘어서 조상들의 한이 작동되는 것 같지도 않고, 미국 하와이에 지진 난게 일본 조상님들의 한이 모여서 그랬다고 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왜 이렇게 좆도 아닌 생각 들을 하고 살고 있는 거야. 바다에 오염수라는 선물을 줬으니 이제 답례품을 받아야지 뭐. 용왕들아 이래라. 고질라 보내는 것도 좋고. 이건 좀 귀여운 댓글입니다. 용왕은 없죠. 네. 고질란 또왜 보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독도 천벌이다. 근데 독도 천벌인데 쓰나미가 독도로 올 가능성도 있는 거야? 지진 경보방송 지도에 독도를 넣는 꼴통들은 그닥. 독도. 저 독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시원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일찍 반일들이 모여있는 클리앙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 좋은 글이 있어요. 일본 지진으로 더큰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요. 뭐 클리앙이라고 다 일본 지진에 박수를 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내용도 그래요. 이번 지진은 일본에서도 깡촌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부디 큰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클리앙에도 정상인이 있어요. 근데 댓글은 아니나 다를까? 정말 궁금한데 일본 걱정은 왜 하세요? 아, 친구가 사니까요. 됐나요? 일본을 걱정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직접 맞아본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이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 걱정을 했지만 왜 일본 걱정을 하냐? 하지 마라! 이런 댓글을 받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투표를 못하면 우리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니까요. 그냥 이 댓글은 클리앙 아무 게시물이나 다 달려있을 것 같은데? 뜬금없습니다. 근데 밑에 이 글쓴이 말하는 거 봐. 일본이 망가진 큰 이유 중 하나죠. 맨날 자민당, 자민당, 자민당. 근데 일본이 망가진 큰 이유가 자민당에다 투표를 막 해서 일본이 망가졌다 라고 하기엔 일본은 너무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자민당이 다스려서 망가진 일본이 저 정도면 그럼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뭐야? 이거 다 뭡니까? 그럼 세계에서 일본보다 안 망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 거야?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도 한 나라고 지금 다시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나라인데 그럼 미국도 망가진 거야? 그럼 세상에 안 망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야? 김정은이 다스리는 북한 말고는 안 망가진 나라가 없는 거냐? 일본에 대한 반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일본의 지진이 났다니 야 이거 내심 잘 됐다는 생각이 든다. 정상. 남의 나라에 지진이 난 거를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2. 일본 우익들도 이참에 뒤졌으면 좋겠다. 정상. 그게 뭐야?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본의 우익과 좌익을 구분해? 심지어 일본 우익이 그래서 다 죽으면 일본 좌익은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럼 일본을 일본의 좌익인 일본 공산당이 전부 다 다수당이 되고 다 먹었어. 그래서 일본이 공산국가가 돼. 그럼 일본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야? 너네들의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기준이 뭐야? 3. 선량한 일본인도 다 피해를 입었으면 좋겠다? 비정상. 선량한 일본인의 기준은 또 뭐야? 그 누가 정해요? 지진이 정하는 거야? 이 글쓴이가 정해? 그 선량한 기준이 뭐냐고. 자민당을 안 찍으면 선량한 시민인가?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전범기업에 다니면? 그럼 나쁜 일본인이 되는 거고? 그럼 전범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면? 선량한 일본인과 나쁜 일본인을 네가 한번 나눠보라고. 4. 우리 교민이건 누구건 일본에 있는 사람은 전부 피해를 입길 바란다. 사이코패스. 내가 보기에는 1, 2, 3, 4. 싹! 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으니까 아이고 내심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일본 우익들 이참에 다 죽어라 이거는 정상인데 아 그렇다고 일본 좌익들이나 한국 교민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으라고 하는 건 그건 비정상이야.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사이코패스라고. 하여튼 일본에 자연재해가 났다는 뉴스만 떴다 하면 그 밑에 눈살 찌푸러지는 댓글들이 주르륵 주르륵 창피해 죽겠는 대한민국. 이런 악마 같은 댓글을 다는 인간들이 저 거리에 와글와글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내가 그냥 인류애가 싹 없어지고 인간을 아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는 기분이야. 과거에 스페인이 저 아르헨티나를 식민지로 지배했다고 해서 현재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스페인 사람들 죽어라 끝도 없이 저주하고 난리를 치고 떼골떼골 구르고 온 국제사회에 다 스페인 옛날에 100년 전에 나쁜 짓 했대요 이러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태풍이나 지진 올라오면 막 박수치고 좋다고 난리를 치고 하늘에 천벌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조상들의 한이다. 광군을 하고 있는 걸 너네가 지금 보면 기분이 어때? 막 정의롭고 막 이해가 가고 박수가 쳐져? 그런 주제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갔더니 온 천지에 스페인 음식점, 스페인 올리브유, 스페인 와인 마시고 스페인 제품들이 막 잔뜩 깔려 있고 막 그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좋다고 즐기고 있고 스페인 물건 뭐 새로 출시하면 아르헨티나 사람들 막 줄 서고 그러다가 마이크 대면 막 화내면서 스페인 사람들 다 죽어라. 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만 자신 들을 좀 객관화해보란 말이야. 오늘의 결론. 일본의 자연재해가 난 거를 내심 좋다고 박수치는 인간들은 다 사이코패스다. 자연재해는 선량한 일본인과 나쁜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100년 전 조상과 같은 국적인 이유만으로 지금 저렇게 자연재해를 당해도 싸다고 박수치는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 실격이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 좀 살지 말자. 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하기가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 끝!